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여성 건강 에스테라 얘기했었고요. 오늘 빈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빈혈 은근히 많이 있는데 모르시는 우리가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파마렉스 제품 관련된 제품에 대한 얘기, 아이언 이센셜즈 얘기할 거예요. 자, 빈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빈혈, 영어로 어네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의학 용어라고 하죠. 얘네들도 다 뜻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눠서 끊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요 어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에미아, 요거는 뭐 혈액의 상태, 혈액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혈액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적혈구가 없는 상태, 아니 뭐 잘못돼서 부족한 상태 이런 거를 빈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이름이 뜻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빈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빈혈이 어쨌든 여기 보시면 정상 적혈구 상태라고 보시면 요게 빈혈이 있으신 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가 현저하게 적죠. 빈혈이 어쨌든 이 혈액 중에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 이라든가 아니면 적혈구 양이 정상 이하로 감소되거나 아니면 적혈구 크기가 작던가 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는데 적혈구가 하는 일다 알고 계시죠? 딱 생각나는 거. 산소 운반 기능, 요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적혈구가 하는데, 그 산소를 잘 전달받지 못해서 몸의 이곳저곳에서 어떤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빈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딱 생각하면 적혈구 수가 부족해서 좀 어지러운 거? 이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빈혈이 이제 조금 있으신 분들 보면은 사실은 내가 빈혈이면 빈혈을 치료하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를 좀 빈혈은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거든요. 뭐 그게 좀 심각한 걸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한 거면 우리 빈혈 치료를 하면 되는 건데, 뭐내 몸에서 대장암이 있어도, 용종이 있어도, 내몸 안에서 어떤 출혈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도 빈혈이 생기고요. 우리가 어떤 다른 질병으로 의해서 항생제를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약품을 먹는 걸로 인해서도 빈혈이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빈혈은 빈혈을 그냥 치료하면 되기는 하지만 얘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해야 빈혈도 같이 고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WHO의 빈혈 진단 기준이 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있는데요. 남성은, 성인 남성은 13, 그 다음에 여성은 12, 그 다음에 임산부들은 11. 조금, 임산부들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정상 기준이 조금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12, 그 다음에 소아, 애들은 11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빈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아래로 우리 검사, 피검사하면은 헤모글로빈 수치 나오거든요. 그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셔서 요 아래이다 그러면은 조금 빈혈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서 통계를 이렇게 낸 건데요. 빈혈 남녀 10세 이상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얼만큼 발생되는지를 남자, 여자로 나눠서 좀 봤어요. 그냥 딱 그래프만 봐도 보이시죠? 여성들이 훨씬 빈혈이 높죠. 우리 여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여러 가지 질병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불리하죠. 그래서 제가 몇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좀 건강에 전체적으로 남성들보다는 좀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건강이 좀 빨리빨리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좀더 많이 신경 쓰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그거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여성들보다는 건강이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건강을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을 좀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정말 어느 순간 한번 갑자기 한순간에 확 망가지는 남성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여성분들은 오히려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막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시기 때문에 건강을 좀 많이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남성분들은 보면 뭐가 딱히 빈혈에 대해서 그닥 취약해 보이지 않죠. 그냥 40세 정도부터 나이가 들면서 조금 조금 어느 장기가 망가지고 뭐 어디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빈혈이 조금 조금 생기다가 70세 이후에는 11.1% 정도라면 여성분들은 왜 빈혈에 아무래도 취약하냐 하면 생리, 뭐, 그다음에 임신, 이런 것들이 뭔가 출혈이랑 계속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빈혈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10대부터 생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빈혈이 이렇게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가 폐경되고 나서 50대가 돼서 그때부터는 좀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70대가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높아지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4.5% 정도 높게 4.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가 엄청 높죠.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은 빈혈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빈혈을 대비하셔서 철분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빈혈하면 딱 생각나는 증상 있나요? 대표적인 거. 어지러운 거. 핑 도는 거. 그래서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핑 돈다? 이러면 우리가 빈혈을 생각하죠. 그리고 내지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뭔가 좀저 사람 창백해 보여. 그냥 피부가 하얘서 예쁜 거라기보다는 너무 창백하고 뭔가 병이 있는 것 같고 입술도 좀 그렇고 그런 분들 우리 빈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대표적인 증상 외에도 사실 보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증상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요. 손톱이 갈라지거나 스푼 모양으로 휘어지는 거,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뭐, 손톱이 우리 건강을 나타내주는 되게 지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빈혈만이 손톱이 이렇게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들도 손톱이 갈라지거나, 방해꾼이 이 방에 있어가지고 지금 자꾸 재채기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손톱 건강이 안 좋으신 것들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빈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지럼증은 아까 얘기했고요. 뭔가 조금만 움직여도 심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되게 숨참을 느껴요. 그래서 요 의학적으로는 어지러움보다도 더 대표적인 증상이 숨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숨차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근데 물론 또 폐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물론 숨참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혀의 통증도 빈혈의 증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혀의 통증이 빈혈이 심해지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일단 혀가 되게 많이 마르고 정말, 정말 그야말로 혀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거 느껴보셨나요? 저는 혀의 통증은 생전 느껴보지 못했는데, 혀의 통증이 많이 생긴대요. 어느 정도냐 하면, 너무 심해지면 정말 혀가 너무 아파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고 혀를 밖으로 내밀고 있고 막 이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혀의 통증이 심해지신 분들은 이것도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증상으로는 팔다리 저림, 그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팔다리 저림 올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또 냉감, 손발 차가운 거, 그리고 무감각, 구내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분 부족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것도 올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뭐냐면요. 그야말로 다리 부분이 뭔가, 좀 조미 쑤신다는 느낌도 누구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뭔가 쩌릿쩌릿쩌릿 뭔가 하면서, 아, 뭔가 좀 참기 힘든? 뭐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여기서 더 심해지면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리가 되게 이상한 느낌 계속 들어서. 이걸로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있어요. 근데 언제 있냐면 제가 그 생리하기 아주 직전. 네, 늘 거의, 늘 매번은 아닌데 거의 자주. 요런, 근데 되게 심하진 않고요. 아, 그냥 저는 이런 증상이 오면, 아, 나 이제 할때 됐구나를 더 많이 알수 있는 어떤 지표거든요. 다리가 좀 찌릿찌릿하고 뭔가, 아, 뭔가 참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뭐 어떤데?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 아,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어. 그런 게 있어. 남자들은 몰라. 제가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이구나. 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이러진 않고 한 반나절 내지는 몇 시간 정도 요게 좀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빈혈이 좀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걸 저도 요번에 좀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이거 있으신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정말 다리가 뭔가 아, 뭔가 찌릿찌릿하면서 뭔가 좀 설명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석환 선생님도 제가 요 증상을 얘기를, 아,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이래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나 이거 알아라고 하면서 가끔, 아주 가끔, 아, 이 사람은, 제 남편은 표현을 조미 쑤신다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좀 표현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잘 아픈 건 분명히 아니에요. 통증은 아닌데 뭔가 아, 좀 이상한 느낌? 요런 게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 왔었다면 여기서 더 심해지면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혈의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증상들 외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빈혈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는 우리 빈혈의 대표적인 게 어쨌든 빈혈하면 적혈구잖아요. 적혈구의 일생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얘가 생성이 돼서 어떻게 파괴가 되는지 보시면 그림이 복잡하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다볼게 아니고요. 요게 미토콘드리아 아닌데요. 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마지막 뭔가의 과정에서 햄이라는 게 생겨요. 요거 스펠링은 틀렸어요. 스펠링이 틀리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햄이라는 게 있는데, 요 햄이라는 거를 생성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FE가 우리 철의 원소기호죠. 기억들 나시나요? 네, FE 하면 그냥 철이에요. 네, 요 철이 마지막 과정에서 필요해요. 철이 필요로 하고, 마지막 그 과정에 완성되는 게 햄이거든요. 이 햄이 네 개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가서,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랑 만나요. 합쳐져서 바로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혈색소.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게요 헤모글로빈들이 모여서 되는 게 적혈구거든요. 이렇게 적혈구가 탄생되는 게 생성되는 게 요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정도. 딱 그거죠? 햄이 생성되는데 철이 필요하다. 그리고 얘가 그렇게 되면은 네 개가 모이면 헤모글로빈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적혈구,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할때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 세포가 태어나면 정상세포, 우리 암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고요. 정상세포는 잘 생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주기를 다 하고 잘 죽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죠. 적혈구는 120일 살아요. 120일 동안
자기의 기능, 산소를 전달하는 기능을 잘 해주다가 그렇게 이제 오래되고 나면 12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잘 파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된 적혈구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가 비장이거든요. 스플린이라고 하는 데가 비장이에요. 비장이라는 기관으로 가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생성됐을 때 햄, 고 햄이라는 구조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요. 이 햄이라는 구조에서 철은 다시 빠져서 재사용되고요. 여기 이 비장 안에서 빌리루빈이라는 게 생깁니다. 중간에 빌리버딘이라는 아이가 생성됐다가 얘가 빌리루빈이라는 것으로 총 마지막 과정에 이제 생성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빌리루빈은 많이 들어보셨죠? 빌리루빈이 생성되는 기관이 그러니까 바로 비장인 거예요. 비장이고요. 얘가 비장에서 빌리루빈이 생성되고 나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혈청 단백질인 알부민이랑 만나서 그 다음에 간으로 가요. 간으로 이제 빌리루빈이 들어가서 여기 간에서 잘 이제 과정을 거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담즙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이게 담즙이에요. 파란 색깔이. 여기로 분비되어서 십이지장, 소장, 요런 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거기로 들어가서 얘가 뭘로 되냐면요. 유로빌리노겐이라는 아이로 돼서, 스테르코빌린이라는 아이로 바뀌게 되면 분변. 막말은 하지 않을게요. 네, 분변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유로빌리노겐이 혈액 쪽으로 다시 나가서 요게 신장이거든요. 콩팥으로 들어가면 우리 콩팥에서 하는 일이 소변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유로빌리노겐이 유로빌린으로 바뀌고 최종 유린이라는 게 우리 소변이에요.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적혈구가 이렇게 나오고 사실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85%는 요 간에서 다시 제압성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다시 쓰여요. 그렇지만 일부는 분변으로 나가고 일부는 소변으로 이제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요 적혈구의 생성과 파괴,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햄이라는 거랑 철이 필요하다라는 거랑 얘네들이 네개 모이면 헤모글로빈이 돼서 적혈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랑 얘가 파괴될 때는 비장으로 가서 빌리루빈이 생성되고 간으로 가서 분해돼서 소장으로 가서 밖으로 나가거나 분변이나 뭐 소변으로 밖으로 나가거나 재사용된다라는 거. 요게 지금 적혈구의 일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